최근 10년간 우리나라가 중국, 일본보다 국내 설비 투자 증가는 부진했던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더 활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20년 국내 설비 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2.5%, 중국 4.3%, 일본 3.9%로 한국이 가장 저조했습니다. 같은 기간 해외 직접 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7.1%, 중국 6.6%, 일본 5.2%로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.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중국과 일본보다 부진한 이유로 반도체 외 산업에 대한 저조한 투자를 꼽았습니다. 해외 직접 투자 증가율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 랜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등 한국 기업의 대형 인수합병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